네, 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고대의 학위 제도 부분을 이제 할게요. 그 교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56페이지 펴보세요. 자, 고대 학위 제도 부분은 이제 그 관련된 그 사료 부분은 가, 나, 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는 이제 그 정상화명이죠. 그래서 호암성화대 정상화에서 그 당시 그 재상들을 선출하는 모습들을 그 적어놓은 건데, 그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왕이 뽑는 그런 것들인데, 자,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내용들은 합의케이죠. 합의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는 그 뭐냐 신당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고구려 대대로 관련된 기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그 삼국이 상대 합의 제도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상회의, 합의회의, 뭐 재가의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됐고요. 자, 목적은 이 각 세력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국정에 반영되고 귀족 중심의 국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이 강했지만 왕권을 혼자서, 왕 혼자서 국정을 총괄할 수 없고 힘이 상대적으로 좀 귀족에 비해서 약간 부족하니까 귀족 세력들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국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그 합의 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왕권과 충돌한 것도 있지만 또 이대 세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그 국가를 운영하는 관료 조직이나 통합력, 동업력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합의 제도는 삼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흔히 고려 도병마다나 그 신목도가 조선의 의정부 제도와 연결돼요. 네. 그래서 이제 포세움 같은 데서는 이제 그 합의 제도를 크게 나눠서 연맹왕국 시기하고 중앙집권 국가 시기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연맹왕국 시기 때는 왕권을 능가했던 회의로서 그 이것이 중앙집권화가 되면서 왕권을 이제 뭐냐면 좀 보충해주고 옆에서 이제 뒷받침해주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연맹왕국은 뭐 그 제율회의, 남당회의, 재간회의, 대등회의, 그 중앙집권국가 되면서 이런 부족장전 부대표자회의들이 정상회의, 합의회의 이런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뭐 이런 것까지는 후생관점까지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합의제도의 이제 의미 정도나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합의제도에서 고구려는 뭐 대대로, 그냥 백제는 좌평, 그냥 신라는 뭐 상제들, 이런 것들을 뽑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뽑을 때는 되게 귀족들의 추천을 통해서 뽑았어요. 물론 왕이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하긴 하겠지만, 최대로 왕이 이제 직접 뽑는 것보다는 귀족들의 추진을 받아가지고 뽑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합의제도의 어떤 그 특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합의제도와 관련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출문제 편 그 18페이지에 2번 문제 볼까요? 95년도 문제인데요.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공통된 사실은,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 사료는 정상화회의고요. 두 번째 사료는 합의회의고, 세 번째 사료는 그 고고의 이제 그 회의인데, 요거 이제 재가의하고 보기 좀 힘들어요. 재가의는 이제 삼국지 위기동 이전에 고고려 초기 때 여러 가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 그래서 재가인데, 재가의는 그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가들이 모인 회의란 뜻이야. 일반 명사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뭐라고는 이제 그 명명하기 좀 힘들겠지만 그 그냥 귀족들의 회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여기는 당시 귀족, 당시 정치가 귀족 연합적인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맞죠? 그래서 합의회의나 정사회의 같은 그런 뭐냐면 어떤 의미,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죠. 자, 왕권이 강화가 되고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되었다. 왕권이 견제됐다라고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푸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약간 다른데, 그 예전에 그 연맹왕국 시대 때 귀족들의 회의와 부족장들의 회의와
중앙집권 국가들의 귀족들의 회의를 또 구별시켜가지고 중앙집권에서 귀족들 회의는 그 왕권을 완전 보좌해주는 그런 성격이 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부생의 관점이고 보통 통론이나 교과서에는 왕권을 견지하는 그런 회의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 부생 같은 경우에는 읽어도 좋긴 좋은데 그 상고사나 고대사 부분은 학계 통설하고 맞지가 않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관점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여러 관점 중에 그걸 외우고 들어갔다가는 틀릴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1, 2권은 제껴두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근현대사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초에 나왔던 것만 발췌도 가는 게 제일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답이 이제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통치조직 보죠. 자, 통일신라 통치조직은 이제 그 14부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뭐냐면 14부가 이제 다 있지 않고 세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부가 있어요. 12부 그래서 하여튼 있는데 그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뭐 12부라든지 그런 부들이 두 개가 더 있어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좀 눈여겨볼 것이 이제 집사성이 있죠. 집사성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집사성이 원래 명칭이 아니라 이제 집사부였는데 이게 흥동원 때 집사성으로 승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장관은 원래 중시라고 했는데 경덕원 때 시중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국가의 기민사무을 담당을 하고 있고 왕권과 민주화에 관련된 부서죠. 집사성. 그 다음에 이제 경부, 청부, 예부가 있죠. 거기 이제 부가 그 뒤에 있는 그 부하고 좀 달라요. 요 경부, 예부, 청부의 부자는 부족국자. 예전에 육부 집단들이 맡았던 일들을 이제 전문 간서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부족자 성격이 강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그 공부, 마정 그 위에 부는 간층부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중에 이제 병부, 야부, 청부 중에 권력기관은 어딜까요? 당연히 군사권을 갖고 있는 병부겠죠. 그리고 그 예부인데, 예부는 의뢰의 기능도 있겠지만, 뭐도 있냐면, 인사권도 가지고 있어요. 주요 인사권.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있는 그 옆에 보면 위하부가 있죠. 그래서 관리관 등도 이게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위하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왜냐면, 그 예부에서 인사권 주요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듯이, 부족적 부와 간청적 부에서 심히 거의 큰 부는 어느 부죠? 부족족부죠. 예.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 통일신라가 그, 중국의 삼성육부제도를 받아들였지만, 이런 측면에서 아직 독재적 성격이 계속 남아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계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그 승부대에서 마정, 교통과 관련된 말수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정부, 관리 감찰,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빈적대 갖고 연객부가 있죠. 연객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뒤에 그 고조나 조선시대 때 육부 중에 예부 같은 경우에는 그 연객부 업무까지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따로 연객보다는 외빈적대 부위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가가 운영한 외조예요. 외조. 근데 이제 또 비서관 기능이 있어요. 비서관은 한림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외조관이나 내조거든요. 내조. 예. 그래서 이제 비서관 기능이 내조는 그 한림직 같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 하대 때 왕권이 이제 약화되면서 왕들이 이제 이들에게 권한을 씻어주면서 좀 키우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통일신라 권력구조의 특징을 보죠. 아까 이제 세 개 계통 있죠. 성, 부, 부. 이렇게 구성이 됐고 집사성이 원래는 명목상 통과 기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약했다는 거 그리고 당일성 체제고 하나밖에 없었죠.
그것도 집사성으로 바뀐 것도 흥동원태야. 그리고 성대 등 존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14부가 병렬적 구간에게 연결돼. 이 말은 뭐냐면, 그 성의 역할을 하는 중서성 역할을 하는 그 집사성이 모든 걸 통과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왕권 밑에 예속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부 밑에 예속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부조직의 이원화. 그리고 아까 지금 일여부 역학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복수제어하고 겸직제어. 장차 간의 복수제어 겸직제인데 지금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상호견제를 유도하기 위한 거다. 근데 이제 대개 다수설은 이 상호견제보다는 진골들의 어떤 간직 독점을 제도화시킨 거다.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되게 진골들도 이 당시에는 1골과 2골이 나눠졌죠. 그러니까 주요 요직들은 1골들이 차지했는데 그 1골들이 수가 한정돼 있잖아요. 수가 한정됐으니까 주요 요직들을 집어넣는다 해도 결국엔 빈자리가 있겠죠. 그러면 2골이나 다른 계층들의 이제 2골 진골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주요 관서들은 한 사람이 여러 관서들을 독차지해가지고 이렇게 겸직을 하면 그 일골대 수용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죠. 예. 근데 이런 겸직제 부분은 뒤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계속 가요. 그때는 이제 좀 다른 의미로 겸직하는 이유가 뭐냐면 판사제나, 그 다음에 이제 제조제, 이렇게 실시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재정을 줄이기 위한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모든 관청에 높은 사람들 다 임명해버리면 봉급이 많이 나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신라시대 때 겸직과 복수제의 의미는 다른 의미였다. 그래서 일골들이 어떤 지위를 독차지하는 목적으로, 권력을 독차지하는 목적으로,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도를 받아들였지만 좀 다른 점들이 되게 많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서열이 당각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부와 연객부가 분리돼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예부가 연객부 같이 포함돼 있죠. 그 다음에 성부와 승부가 분치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성부는 성막을 담당한 거고 승부는 마정, 그 말이나 수레를 담당하는 건데 그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그 중국에서는 어디에 속하는 부냐면 공부에 속하는 거, 공부. 근데 이거는 하이사가 아니라 육부가 아니라 중국의 사에 속하거든요. 부 밑에 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따로 분리해 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적혀 있지 않지만 내조가 있어요. 내조. 이건 외조고 내조 내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주로 왕실 사무를 이제 좀 담당을 했다는 거. 그래서 외조와 내성, 내조와 그 뭐냐면 내성, 내조 이렇게 분리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왕실 사무와 국가 사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외조가 있고 내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분리되어 있지만 이게 분리가 제대로 안 돼. 한계 국가에서는, 왕중심 국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내조가 권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 내조 기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외조가 되죠. 네. 그래서 통일신라도 나중에 이제 신라 후기 때 들어가면 아까 말했죠. 외조가 너무 이제 진골 귀족들이 장악을 하니까, 통일신라 하대에 들어가면 왕들이 이 내조 기관을 키우려고 했어요. 한림관 이런 직들은. 저 내조 기관들은 저도 누가 담당했을까요? 최치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당 유학생들이 담당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 한림원, 서서원, 이런 것들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집사부 또는 명칭은 집사성인데, 자, 국가의 기민성을 맡았던 만큼 왕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하베케이와 귀족 세력의 대표자인 상대 등과 대입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이 전제한 후에 집사부 권한이 강화됐고,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상대 등의 권한은 약화됐죠. 예. 그래갖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도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개 집사부의 권한이 강했다.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집사부의 그 중시 자리를 거친 다음에
상대에 등 올라간다. 아, 그러니까 중시, 병부령, 상대등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집사의 권한이 약했다. 그게 한국사 통론의 그 주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개인적 생각이고 되게 이제 통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통일신라 하대에 들어가면 집사하고 집사성의 권한이 왕권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대변해주지 않고 오히려 귀족들, 진골 귀족들, 상대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왕권은 거기에 비지하지 못하니까 어딜 키운다 그랬죠? 한린집 같은 내조를 키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보면 되겠죠? 그럼 지도서에 나와 있는 이제 통일신라의 권력 구조의 특징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도서 249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통일신라의 권력 구조의 특징이 보이죠? 그 앞에는 이제 집사고가 있고, 그래서 이 집사고 내용들 있는데, 요 집사고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예. 통일신라의 권력 구조는 그 앞에 보네. 249페이지 집사고요. 집사고는 신라 시대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기밀 사무를 맡아 보는데, 651년 진덕여왕 5년 품주를 계칭하여 설치하였다. 집사부의 장관은 진골 출신의 중시로 그 아래 전대등, 뒤에 실랑으로 고침, 대사, 뒤에 낭중으로 고침, 사자 각 2명, 사 14명이 있었다. 집사부는 국가의 기밀 사무를 맡았던 만큼 왕의 지배를 직접 받았으며 따라서 화백회의와 귀족 세력의 대표 자격인 상대등과는 대립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었다. 통일 직후 왕권이 전제화되었을 때에는 집사부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그 반대로 상대등의 권한은 약화되었다. 집사부의 장관인 중시직에는 왕과 가까운 왕족이 임명되었고 그 임무는 왕권을 옹호하는 행정적인 대변자인 동시에 정치적 책임자의 역할을 하였다. 중시는 747년 경덕왕 6년에 시중으로 격상되었고 829년 흥덕왕 4년에는 집사부가 집사성으로 승격되었다. 이것은 집사성이 점차 여러 관부를 총괄하도록 기능이 확대된 데서 생긴 변화였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볼게. 그 경덕왕 때 중시에서 뭘로 격상됐다? 시중으로 격상됐다는 거죠. 이 시중이란 말도 중국의 그 문화시중이라는 말 있죠. 거기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829년에는 집사부가 집사성 승격되는데 그 의미가 있죠. 총괄 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한 거다. 근데 실제로 이때는 이제 총괄 기능을 확대했더라도 그 의미가 좀 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이제 왕족하고 아니라 귀족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통론에 나와 있는 것은 좀 뭐냐면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에 구분 없이 그냥 집사부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집사부도 그 안에서 여러 변화도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별로. 자, 그 다음 통일신라 권력구조의 특징들이 이제 여기 있는데 거기 이제 통일신라 권력구조가 집사부 중심으로 14부 체제가 유지됐고 육전체제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고유성격 유지되었다. 그래서 그 예가 있죠. 그 예를 좀 외워두셔야겠죠. 게다가 행정 각부의 서열이 당의 그거와 근본적으로 달랐으며 예부와 연객부가 분리되고 그 다음 성부와 승부가 분치된 등 독자적인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행정부서에도 부와 부가 구분됐죠. 간청부서와 그 다음에 족장적 부가 부서인데 부는 이제 부족적 정통에 있는 간부로서 부보다도 한 단계 높아 있었다. 셋째, 통일신라의 각 행정은 장차가 복수제나 겸직제 이런 건데 그 의미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세 번째 내용이. 그래서 관련된 것들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뭐만 읽어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날라기 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행정이요? 네, 다음은 행정부처. 다음은 행정부처의 부가 구분되었다는 점이다. 부는 4개뿐이군. 부는 4개, 병부, 집사부, 창부, 예부뿐이며 나머지는 부이다. 부는 부족적 전통을 지닌 관부로서 부보다 한 단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부의 관청은 순수 행정기관의 뜻을 지닌다.
셋째로 통일신라는 각 행정부처의 장처관이 복수제이며 최고관직자의 경직제가 특징이다. 이에 대해서는 귀족의 합의제적인 성격이나 권력의 분산에 따른 상호견제의 의미로도 파악된다. 그러나 6세기 후반 이후 무혈계 왕권의 전제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귀족적인 합의라는 의미는 설득력이 없다. 이것은 오히려 중복된 경직제로 파악할 수도 있고 또는 일부 진골 귀족들의 배타적인 권력 독점을 위한 세력 확보책일 수도 있으며 골품 제도의 범주 속에서 관료 조직과의 탈취액으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병부에서 또 집사부가 있죠. 원래 이제 집사성이 되기 전에 집사부의 부자의 의미가 간청 부자가 아니라 부족 부자라는 거죠. 예, 그거 좀 약간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요. 자, 신라의 권력구조의 한계가 이제 세 가지가 나와있어요. 첫째는 이 왕권을 이제 정점화 관료제일 근간으로 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족부가 이제 남아있는 것을 볼때 골품제나 족족정통이 남아있었고 그 다음 부족족 정통인 상계등 왕권에 대해 시중 그 다음에 군사실권자인 병부농사의 삼각관계 속에 복잡성을 띄우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나라 삼성육부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신라 사이의 그 미숙성 때문에 완전히 도입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상대등과 병부 위주의 권력 구조가 계속 지속이 됐고 특히 상대등 같은 경우에는 신라 하대 때 아주 중요한 지위가 됐죠.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신라 하대 때 들어가면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귀족들이 장악한 집사성 대신에 국왕의 근시기관 문안기구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강화되고 이게 이제 권문왕 때 그 나오거든요. 경무왕은 그 유명한 사람이죠. 당나귀기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근시기구로서 이제 중사성 그냥 성교성 문화기관으로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뭐 서성원 순문대 서성원이 그 전에 한림대라는 그 명칭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중국 당나라에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문화기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비서기구인데 요게 주로 육두품들을 주로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내조와 하면서 내조를 자리지만 또 외조를 좀 겸직을 시켰어. 외조를 왜 겸직시켰을까요? 왕권을 강화시키고 귀족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이었죠. 예. 그래서 요거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관련된 기초요금권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72페이지 펴보세요. 기초요금권. 잠깐만요, 1072.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주 143번, 그러니까 142번부터 해서 143번, 144번, 145번까지를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그 뭐냐면, 한림관하고 이제 관련된 부분이 144번하고 145번이에요. 예. 그래서 144번 볼게요. 자, 신라 하에는 이제 근신기구와 문안기구가 합신됐는데, 이런 문안기구가 이제 서성원의 기록이 나와요. 원래 서성원의 전신이 뭐냐면, 한림대야. 이 한림대라는 명칭은 당나라에 어디 나왔죠? 한림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한림대도 있고, 1세기 남직해서 880년경에 서성원으로 개명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데 이제 삼국사의 직간지에 서서당이라는 간직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지서서강, 서서학사, 서서원학사, 서서원직학사 등의 이름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육두품들이 그 뭐냐면 담당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골궁의 태봉과 골촌의 원봉소 이렇게 계승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후에 한림원, 고조시대 때 한림원으로 이렇게 했고, 조선시대 공문관 때 예문관, 이렇게 이제 계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한림원이나 예문관이나 서성원이나
그래서 한림직들의 이제 주 내용들은 뭐냐면, 거기 있죠. 145회. 그, 항제 조칙이나 외교문서를 작성하고 역사를 편찬했던 문화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종의 비서기구.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답이 뭐였냐면, 좀 이따 문제 풀어보겠지만, 서서원이었어. 서서원. 근데 그 시기가 지금 경문왕 시기 부분이니까 서서원인데, 문제는 그걸 이제 그 담당 교수가 서서원이라고 쓰지 않고 뭘로 측정을 했냐면 한림대로 측정했어요. 한림대는 경동왕 때죠. 그래서 이제 시기 좀 맞지가 않아요. 이게 9세기 때의 내용이거든요. 그 뭐 최치원이 쓴 내용이니까. 근데 뭐 맞지가 않은데 담당 교수가 그렇게 측정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답안을 서서원으로 닫았다가 그 담당 교수가 그렇게 했다니까 거기다 서서원 한림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음에 또 다른 교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교수 마음이니까. 예. 자, 하여튼 뭐 따질 수도 없는 거고 참 이게 불합리해.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1071페이지 주 144번 그 한번 읽어볼게요. 44번이요? 예. 신라 하대에 들어서면 근시기구와 더불어 문안기구가 확충되는데 이때 새로운 문안기구로서 서서원이 기록에 나타난다. 그 전신은 경동왕 때에 설치된 한림대로서 1세기 남짓 지난 880년경 서서원으로 개명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서서원은 신라 하대 문안기구의 중추적 존재였으리라 여겨지지만 삼국사기 직관지에는 서서랑이라는 관직 이외에는 전혀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금성문을 비롯한 다른 자료에는 서서원에 설치된 관직으로서 지서서감, 서서학사, 서서원학사, 서서원 직학사 등의 이름이 보인다. 또한 서서원에 관련된 인물로서 박옹, 최치원, 박인범, 최현희 등의 이름도 전해지고 있다. 서서원은 그 뒤 궁예의 태봉과 고려 초기는 원봉성으로 계승된 듯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서원에 참여했던 육두품과 관련된 내용이 그 주 1073페이지 주 146번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줄친 것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든요. 714년 이를 통문박사로 붙였으며 다시 경덕왕 때 당나라의 한림원을 모방하여 한림대를 설치하고 여기에 한림당, 대조, 서생 등을 배치하였다. 신라 말기에 한림대를 서서원으로 고치면서 한림랑을 학사로 계칭하였으며 숙문관에도 학사를 두었다. 학사는 대개 겸직이었으며 당대의 문병을 장악하는 최고의 명예직이기도 하였다. 신라 말기에 큰 문장가들인 최치원, 박인범, 최현희는 모두 학사 출신이었다. 후고구려의 문필 학술기관이었던 원봉성에도 학사를 두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그 관련된 기출 문제는 이제 좀 볼게요. 아이고. 어디 보시냐면요. 이 서류가 보이는데, 23페이지 보세요. 23페이지. 자, 여기 이제 사료 내용을 이제 보면,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거기 신라인들이 당나라에 가서 배우는 것은 오직 예약이옵니다. 자, 여력으로서 그 문장을 공부하고, 올바른 소리가 언어로 변화시키는 데 이뤘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외교문서를 지어서 신라의 전리를 안 했도록
저를 도와주고 있으며 언어로서는 진정한 예절을 포함하여 당의 사실을 접대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함을 일러 뭐라고 하죠? 한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직괄 한림 이렇게 하고 종신토도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림직이죠. 한림직. 그럼 여기에서 한림직에 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또 단서가 나왔죠. 어디로 간다고 했죠? 유학을? 당나라로. 당나라 유학 간 사람 계층들은 어떤 계층대요? 육두품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육두품들이 이제 그 당나라 유학 간 이유가 뭘까요? 징골 유죄 골품제 사이를, 한계를 학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럼 육두품들이 이제 신라 하대 주로 이제, 했던 그것에 간직과 간부를 쓰라고 했어요. 그럼 간부는 요 시기가 이제, 뭐냐면, 이 사료는 어디 나왔냐면, 신라 하대였던 채치원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은 경숙이 학생 승농 수룡, 그러니까 견숙이 학생 수령 등입조 장이라는 그 책 내용인데, 그 이 사료에서 이제 그 주로 채원이나 채수모, 뭐 채치원 같은 육두품의 한약성을 적어 놨어요. 시리즈를 보면 이제 이게 되게 9세기 정도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림대보다는 서성원이 정확해. 시기적으로. 왜냐 한림대는 그 중대 때 얘기니까. 근데 답안은 그 담당 교수가 서성원이 아니라 한림대로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제가 답안을 예상답은 한림대와 서성원 이렇게 답안을 적어놓고 그다음에 관련된 간직 중에 대표적인 간직이 한림학사예요. 그래서 한림학사 이렇게 적어놨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시 내용을 이제 들어가죠. 자, 통일신라의 지방행정 좀 볼게요. 자, 통일신라 지방행정조직은 이제 우리 알다시피 구조 5소경이라는 신라 때 이제 완성됐다는데, 요거 내용을 한번 제가 이제 비상교육에서 한번 읽고 개관한 다음에 내용 좀 들어갈게요. 비상교육 45페이지 펴볼까요? 거기 보면 이제 통일신라 통치 조직 정비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조마조마. 그 다음 누구시죠? 통일 이후 신라는 통치체제를 전개하였다. 중앙통치조직은 왕의 직속기구인 직사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그 장관인 시중은 왕명을 받들어 국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였다. 집사부 아래에는 13부를 두어 행정 업무를 나누었으며 감찰기구인 사정부를 두어 관리들의 비리와 부정을 방지하고자 했다. 지방행정조직은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구조 5소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전국을 9개 주로 나누고 그 아래 군과 현을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또한 수도가 동쪽에 치우쳐 있는 문제를 보완하고 오그라백제 가야 등 피정복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군사상 행정상의 중지 5곳에 소경을 두었다. 그 밖에 향 부곡 등의 행정구역이 있었다. 군, 현, 소경 아래에는 말단 행정구역인 촌이 있었다. 촌은 몇 개의 자연촌락을 합친 것으로 토착세력인 촌주가 지방관의 통제를 받아 다스렸다. 이러한 지방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신라 정부는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장을 파견하였다. 자, 거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생각을 키우는 자료 보면 상국유사에 관련된 그 내용이 있고 이게 아마 상수리 제도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수리 제도의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신라는 통일 후에 넓어진 영토와 늘어난 인구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지방세력을 통제하고자 상수의 제도를 실시했다. 이걸 줄을 쳐놓고 외워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상수의 제도 하면 그
지방세 통제만 생각나죠. 근데 이제 그 아픔에 넓은 영토와 늘어난 인구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상속의제를 의미 뭐 두 개 써라. 그러면 앞부분 내용도 같이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자, 근데 이 상속의제도는 그 촌주원명이 수도 금성의 여러 관점을 보내어 일정 기간 근무한 정책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지를 했다, 인지를 잡아뒀다 이렇게 적으면 좀 틀릴 수가 있어. 근무한 제도고, 물론 그 의미에는 인질적 성격도 있겠죠, 이거는요. 예, 근데 뭐 너 잡아와 해가지고 너 좀 갇혀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제도는 고려시대 무슨 제도와 연결되죠? 개인제도와 연결되죠. 개인제도는 그 촌주가 잡혀있는 게 아니라 누구죠? 호족의 자제들이 가서 잡힌다고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인질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그 거주하는, 개경에 거주하는, 숙의해주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격적인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특징은 뭐냐면 그 인구의 어떤 인구나 정전의 다가에 따라서, 이때 정전이라는 것은 전자는 뭐예요? 토지고 정은 뭐죠? 이거는 성인 남정이에요. 남자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정근대 시대 때는 그 인구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인 남자거든요. 왜냐면 얘네는 노동력이나 군사력으로 이제 징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남정내라고 하죠. 남정내. 이 남정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자, 하여튼 그것을 기준이 돼서 합리적인 지방 간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좀 전에 소국 지배 방식이었던 음납국가 국가 체제를 해소했고요. 중앙 집권을 지향하고 했지만 여기도 또 한계가 있어. 모든 군현에는 지방관을 파견한 건 아니고 몇 개 중요한 군만 현에 지방관을 파견했고 나머지 지역들은 누가 통치했다? 촌주가 통치했다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 삼국의 어떤 제도보다는, 삼국의 지방 통치 제도보다는 한층 더 중앙 집권화됐다. 상대적 의미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행정조직의 이제 성격 변화를 이제 보면요. 그, 종래 군사적 성격에서 이제 점점 민정장관의 어떤 성격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주의 장관의 명칭에서 볼 수 있죠. 처음에는 군주, 총관, 여기까지는 좀 약간 그 군사적 성격이 뛰어. 근데 이제 당나라 제도법을 도독, 이런 것들 당제를 모방했다. 모방해서 이제 민정적 성격은 이제 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군정과 민정이 분리됐다. 그건 아니고요. 상대적인 측면을 볼 때 그 삼국시대보다도 좀 더 분리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속의제도는 지방세력가들 경주에 올라와서 그냥 올라오고 인질을 잡았다, 이렇게 보다는 중앙간치 근무하게 되죠. 그래서 인질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고, 토착세력 견제한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넓은 영토와 인구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실시한 거고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기인제도와 연결됐다. 그 다음에 이제 오소경제도인데, 이 소경제도는 통일신라 이전에도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뭐 아신촌소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원소경, 그 다음 북소경 등등등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신분할 때 그 오소경제도도 정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비 배경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수도를 달구벌로 옮기려고 하다가, 대구 옮기려고 하다가 귀족들이 반발이 너무 거세니까 그 대안으로 오소경 체제를 정비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금성이 한쪽에 치우친 것을 보충하고 지방세력을 또 견제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든 게 이제 한국사 통론에 있어요. 그리고 중원에는 이제 그 오늘날 충주적인 가야의 귀족들을 이제 배치시켰고요. 남원에는 고구려의 귀족도 옮겨서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본거지와 따로 떨어지게 만듦으로써 뭐냐면 지방 그 세력들과 지방 세력가들과 지방 기층 민중간의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행정조직으로 쓰인 게 뭐냐면 그 현부국이 설치됐다. 이렇게 있거든요. 현부국은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고려시대 때.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도 그 한 부국이 있었어. 다만 이제 소는 고려시대 있었고
항복을 있었는데, 이 항복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서 있어요. 두 가지. 통일신라 시대 항복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부북천인설이요. 그래서 이들은 천인설이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양인설인데, 이때 양인은 이제 신년 역춘의 의미로 이제 그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려시대 때 이제 그, 네? 주로 이제 신년 역천의 의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양인은 그게 의미가 아니라, 신분적으로도 양인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양이냐. 그래가지고 이들은 일반 군현이 너무 이제 큰데, 거기에 이제 일반 군현으로 좀 편제되기 어려운 영토가 적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향부국으로 설정한 거지, 그 자체가 이제 뭐냐면 그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처럼 신년 역천이라든지 천이나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되게 이들을 천이로 봐요. 근데 이제 학계 통론에서는, 통상적인 견해는 양인으로 그냥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도서 380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380페이지 보면 그 황부곡 양인설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래갖고 있는데 이제 양인에 대한 근거로서 지방 항해 지방의 항령이 파견됐고 제지세요가 항촌주가 존재했으며 항내의 행정기관은 항사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향해 주민들로 중앙의 간등이나 간증 소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부곡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 선인데, 한번 그 관련된 내용들 두 번째 달랑만 짧게 읽고 넘어갈게요. 또 페이지가 다르네. 380페이지죠? 370 한번 보세요. 370? 이게 PDF 파일 다운받으면 맞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판을 파일받으면 370페이지로 있어요. 그래요? 네. 예전판이나 보다. 아니면 그 뒤에 판이 좀 달라가지고. 예전판이죠. 네. 제가 읽을게요. 네. 부곡 양인설에 따르면 향과 부곡은 동일 성격의 집단으로서 신라시대의 향은 주, 소경, 군, 형과 동질 행정구역으로 군현에 비해 소규모적인 행정구역이었다. 향에는 지방관으로 향령이 파견되었으며 제지세력으로서 향촌주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 향내의 행정을 수행하는 기구로 향사가 구성되어 있었다. 향의 주민도 중앙의 관등이나 관직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천민이나 부자유민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 항부국 양인설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근데 여기 뭐 통일신라 때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고려시대 때 부분이 중요해요. 고려시대 때. 그래서 그 지도서에 보면 고려시대 때 그 항부국 그 관련돼서 부국제 관련돼서 많은 부분을 하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요번에 공법 나왔죠. 공법. 공법도 어디 그대로 나온 거냐면 지도서에 나온 거야. 7차 지도서. 그 예전 국정에 있는 거. 예. 그래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면 군사조직으로 쓴 이 구서당 10정이 있다고 했죠. 중앙군 구서당, 그 다음에 지방에 10정이 있었고, 중앙군은 옥김에 따라서 부대 명칭이 구를 냈고, 그 다음에 예전 말한 것처럼 신라인, 말갈인, 보도국인 등등등 해가지고, 그 민족적인 융합 차원의 성격을 강화했다. 그래서 지방군은 10정이 있는데, 각 주마다 한 장인데 한 주, 그러니까 한산주만 그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주가 군사 조직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발해 역사를 보죠. 발해. 자, 발해 역사에 흔히 들어가기 전에 발해라는 명칭은 그 발해 수술인들이 그렇게 불렸다고 보기보다는 신당서와 구당서에서 발해 국왕과 군왕을 임명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발해인들이 어떻게 불렸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다만 이제 일본석 그 송일본석이나 후기에 보면
자신들을 고조 국왕이라고 칭했거든요. 그래서 고려라고 부를 수도 있어. 근데 당나라 입장에서는 망한 고려를 다시 집어넣긴 그러니까 자기가 책봉한 그 명을 따라서 발해 이렇게 적어놨 수 있어요. 그래서 발해는 스스로 역사서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발해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그 역사서가 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중국 측 사서인 뭐 신당서, 구당서, 일본 측 사서 같은 그걸 통해서 속일본기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또는 그 발해 말기 기상 요사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각자의 입장에 쓰이다 보니까 상당히 뭐냐 왜곡돼 있고 상당히 모자라. 그래서 이제 발해사 연구하는데 좀 힘들다. 그리고 발해의 역사를 또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발해사가 누구의 역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래갖고 이제 이것도 각국마다 달라. 그래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 역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말갈족의 역사다. 여진족의 역사라는 거죠. 중국은 이제 그 송말 말갈의 주체론을 내세워갖고 그 당시 이제 그 말갈족이 세운다고 당연히 말갈족은 지금 만주족이고 만주족은 중국에 속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주에 있는 발해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중국의 지방정권 역사다. 그래서 동북공정사업에 이런 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또 러시아는 왜 말갈족을 보냐면 러시아는 이제 그 연해주 지역에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연해주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그 역사고 이 소수민족은 어디 속했죠? 러시아 속했죠. 그래서 여진족 같은 소수민족이 러시아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해주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토적인 확보를 위해서 자신의 역사로 주장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소수민족의 역사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말갈족의 역사를 편입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한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면 지배층은 고구려인이지만 피지배층은 말갈인이라는 기준이에요. 이게 이제 처음 제시한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이제 발해사 만주 연구하고 발해사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문헌이나 유물 같은 거 분석을 해갖고 지배층 고구려인, 피지배층 말갈인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근데 이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어. 우리들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대동원 공영권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만주와 한반도와 일본은 3.1차 노을 녹취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만주에 있는 발해의 역사를 고구려 역사 쪽으로 이렇게 계승한 국가 이렇게 편입을 시킨 거야. 그리고 발해는 일본의 무슨 국가다? 속일본기에 따라서 조공 국가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천하관을 내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라 고구려 백제 발해 한 세트 묶어가지고 이제 인식을 했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의도하진 않지만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국과 북한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한 대로 그거예요. 그래서 발해사의 국정 문제를 가지고 그 뭐냐면 말들이 많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발해사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발해의 중앙 통치 제도의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사 능력검정 이런 데 보면 무한이나 문항의 업적 같은 것들 비교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발해 대외관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도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남북인식론. 그 다음에 그 발해가 중국의 역사관이나 우리나라 역사, 인가다. 동북공정과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데 최근에 발해사 부분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11년 기출문제 만주 독립군 세우가 관련되어서 한번 나온 다음에, 깜깜 무소식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뭐, 5년 넘었나? 예. 네. 그리고 발해사가 그, 나오기가 힘들고, 지금 또 주관식이기 때문에, 발해사 딱 한 문제, 거기 고대사 비중을 둬서 하긴 좀 그래. 내 거 많잖아. 그래서 나오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제 보죠. 자, 발해의 그 성립과 흥망을 이제 보기 전에 발해사를 뭐 개강한 측면에서 비상교육 48페이지 볼까요? 자, 거기 발해 성립과 발전인데 한번 개관하는 측면에서 한번
좀 밀고 볼게요. 네. 그 다음 분. 고구려 멸망 이후 다는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옛 땅을 지배하고 고구려 유민들을 요소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이곳에서는 고구려 유민 외에도 말가림과 거란이를 비롯한 여러 민족들이 강제 이주되어 당의 통제를 받았다. 그러나 거란의 반란을 계기로 통제력이 약화되자 대조영은 고구려인과 말가리를 이끌고 지린성의 동무산에서 발해를 건국하였다. 신라 북쪽의 발해가 건국되면서 한반도는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었으며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 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고려 계승의식을 내세웠다. 대조영에 이어 즉위한 무왕은 연호를 인안으로 정한 후 영토확장에 나섰고 당은 흑수 말가를 이용하여 발해를 견제하였다. 무왕은 흑수 말가를 초벌하는 한편 일본에 국서를 보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흑수 말가를 토벌 과정에서 벌어진 당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수군을 보내 산동 지방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발해와 당의 대립관계는 문왕이 즉위하면서 해소되었다. 문왕은 대외적으로 당 신라와 친선관계를 유지하며 체제정비에 힘썼다. 당의 선진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여 중앙통치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신라와의 상설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관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도읍을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여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였다. 발해는 9세기 초 선왕 때 옛 고구려 땅을 대부분 차지하면서 역사상 가장 넓은 영역을 지배하였다. 이 무렵 중국인들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그러나 10세기 초 발해는 지배층의 권력 다툼으로 국력이 크게 쇠퇴하였다가 거란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 상당수의 발해 유민은 고려에 망명하였고 남은 세력은 부흥운동을 전개하여 후 발해, 정한국 등 발해 계승국가를 세웠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그 발해의 특징은 이원적인 연합국가다. 그 지배층은 고구려인, 피지배층은 말갈족. 말갈족은 후연히 만주족, 여신족, 그런 민족들이죠. 독자의 연호회를 통해서 이제 이왕, 대왕, 대응 같은 연호회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대내적으로는 이제 자주정신 포취이고, 대내적 왕권 강하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연호들이 대외적으로 사용했다는 건 좀 그래. 지금 교과서 말대로 그냥 적었는데, 그냥 왜냐면 고려와 마찬가지로 내제 외양체제를 실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황제를 칭하고, 밖으로는 왕을 칭했어. 그러니까 중국과 교류에서는, 뭐냐면, 그 형식적으로, 조공책봉 관계에 맺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연호를 당나라한테 포명했다?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초기 때는 내세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당나라 이제 교류나 문화 교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호는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뭐 황제라고 칭하기도 좀 그랬는데 하여튼 안으로는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했다. 이거는 고려도 마찬가지죠. 내제 외양 체제를 이제 취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발해 이제 그 공황이 있는데 이 공황은 그 뭐냐면 이제 그 누구죠? 대조영이죠. 예, 대조영.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원래 당이 고구려를 멸망한 뒤에, 고구려 지배층을 영주에, 뭐죠? 모여 살게 됐죠. 근데 영주에서 거란족 등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진충이라는 사람이 영주를 점령하고 당의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당시 이제, 자기 무리의 일족을 이끌고, 동문산 근처에서 진국을 건설했다고 해요. 진국이라는 것도 이제 당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이때 이제 나중에 발해로 계층했다. 발전은 이제 동굴과 연결해서 당의 세력을 견제하고요. 고구려 유민과 말가족 통합을, 주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무왕 때를 보죠. 무왕 때 연호는 인안이라는 이제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는 걸 이제 보시면 되고, 무왕의 이름이 뭐죠? 대무예죠. 대무예.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동국방 여러 세력들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고요.
신라의 북방, 이에 따른 신라가 북방의 경계를 강화시켜 나갔죠. 자, 당과 대립한 사건이었는데, 그, 당이 이제 그,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흑수와 말갈과 연결돼요. 흑수라는 것은 이제 어느냐면, 그 물 색깔이 껌타, 흑룡강이야. 그러니까 흑룡강에 살고 있는 말갈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반의 주체였던 송말말갈은 어디에 있는 말갈이죠? 송화강 부근에. 그래서 이제 흑수와 말갈이 그 바다가 여기 있으면 이쪽이 강이고 여기가 흑수와 말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바다가 흑수와 말갈이 영향을 끼쳤는데 어느 순간 흑수와 말갈이 바다를 무시해버리고 바다를 거치지 않고 당과 직접적 교섭을 하고 그리고 당에게 그 조공사제였다를 갖다 바치고 조공사제였다를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당하고 흑수와 말갈이 연결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는 바다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죠. 왜냐면 흑수와 말갈하고 당이 공수동맹을 맺었고 양쪽에서 공격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흑수와 말갈을 이제 그 토벌하기 위해서 그 자기 동생이었던 대문예를 그 보냈는데 이 대문예가 이제 예전에 중국에 한번 갔다 왔어요. 당나라. 그 당나라가 뛰어난 국가인지 알아. 군사력이 강한. 그래서 이제 그 자기 형인 그 뭐냐면 무왕이 흑수와 말갈을 공격한 걸 반대했죠. 근데 이 반대한 반대파는 사령관 임명한 거야. 좀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하다가 갔는데 흑수와 말갈은 공격하지 않고 그냥 반감을 하니까 너 왜 그 너네 공격 안 하냐 하면서 이제 그 사절단 그 뭐냐면 그 부하를 보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형이 나를 잡아올 거다 생각하니까 도망갔어. 어디로 갔죠? 당나라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문회가 이제 내 동생 돌려달라. 근데 당의 입장할 때는 대문회를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죠. 당연히 얘를 어떻게든 이용을 해가지고 말갈을 분열시 그러니까 바다를 분열시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이 화가 나고 왕이 대문회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는데 이 대문회가 무예를 되게 뛰어났나 봐. 자객들 다 물리치고 도망쳐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더 열받은 이제 무왕이 어디예요? 장물을 파견해갖고 독일의 상동 지역인 등주를 공격해요. 그래서 한때 딱 기습 공격해서 거기에 등주 자살을 죽인 다음에 또 철수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는 뭐야? 풀다고 난 거죠.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당나라가 누구한테 협조 요청을 해요? 신라에. 우리 이제 뭐냐면 남쪽과 북쪽을 같이 치자. 그래서 신라가 망명조원대 병력을 갔는데 이상하게 그 뭐냐면 추위 때문에 물러났다고 그래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건 만약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냥 액션을 취했거나 아니면 졌는데 그 바다한테 졌는데 그 역사책에 기록하기 좀 그러니까 졌다고 하긴 그러니까 추위 때문에 물러났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당나라 군은 그 바다를 공격하다가 마도산 일대에서 오히려 당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나라와 이제 뭐냐면 한판 해갖고 이기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당과 신라군이 바다를 헛고했지만 실패했네요. 그렇지만 이때 이 계기를 통해서 당과 신라는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이제 종전에 그 나당 전쟁 때 그런 그 뭐냐면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폐관진 일대를 공식적으로 예선관 그 일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왕을 보자. 문왕. 예, 문왕은 자기 아버지와 달리 그 뭐냐면 이 문왕의 이름이 뭐예요? 대흥무죠. 문왕은 이제 자기 아버지와 달리 그 내지 외양체를 유지하긴 했지만 그 당나라의 관계를 뭐냐면 또 친선관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역도 하고 유학생도 파견하고 그리고 문왕 때 이제 당나라가 무슨 난이 났죠? 알력살이 난이 있죠. 알력살이 나니까 그 당나라가 구원 요청을 보냈는데도 그냥 침묵을 시켰어. 왜냐 압록살과 당나라 중에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당나라가 거의 이긴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당나라의 이제 뭐냐 사육단도 다시 파견하고 그런 이제 외교 정책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력살을 계기로 해갖고 요동반도에 진출했다는데 이게 설이 있어요. 요동반도에 진출했다는데 그 교과서에 보면 요동반도는 바다의 영토가 아닌 걸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요동반도에 이제 소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요동반도를 점령했다 진출했다 뭐 여기가 아닌데 하여튼 요동반 진출을 했어.
거기 장악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배층이 정비하는 과정에서 수도를 옮겼죠. 그래갖고 이제 그 수도 옮기는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자, 바해가 처음으로 이제 수도를 잡은 곳이 어디죠? 동문산이죠. 동문산. 그래서 동문산은 이제 그 대조영 때 했는데 동문산에서 영승 유적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안 때 다시 어디로 옮겼냐면 중경 옮기고요. 그 다음에 상경 동경 옮겼죠. 이게 중경 상경 동경 문안 때. 그 다음에 다시 성원 때 어디로 옮겼죠? 상경 용충부 옮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상경이 그 이후 그 바다가 멸망할 때까지가 수도가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수도 위치 그거 관련돼갖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거기 이제 그 지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도에서 찾아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경, 상경, 동경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그 옮긴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동경 옮긴 거는 뭐 일본과의 교류를 위해서 옮겼다는 설도 있고 그 뭐 또 알록산 이후에 중국 정세가 좀 혼란하니까 옮겼다는 설도 있는데 그건 잘 몰라. 설이야.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해 국왕이라는 호칭을 받았죠. 그래서 원래는 발해 국왕이었어. 국왕이었어요. 군왕이었는데 한 단계 등업이 돼서 국왕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고려 일본 국서에는 고려 국왕이라고 명시를 했죠. 고려 국왕.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발해라는 국호는 당나라가 이렇게 불려준 거거든요. 근데 실제 얘네들은 고려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발해 당나라 일제 때는 그거는 숨기려고 하는 거겠죠. 자기가 멸망시킨 고려들, 국호에 쓴 나라들 응답 못할 거 아니에요. 예. 자, 근데 일본 교육측 사회에서는 고려 국가라고 이제 명기를 했기 때문에 고구려 계승국가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긴 안 나와있지만 항상이라는 것들이 있죠. 정해공주문화, 정해공주문화에 보면 그 문항을 항상이라고, 항상. 항상은 누굴 지칭하는 거예요? 항제를 지칭하는 거죠. 항제. 그러면 이게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건 이제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소환 때는 볼 거 없어요. 소환 때는 이제,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예전에 한 번 그 시험문이 나왔는데, 동경에서 어디도 그 제천도 했다? 상경. 상경으로 다시 제천도 했다. 그래서 상경 용충부의 위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상경은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그 당나라 장안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상경 유적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죠. 정치적 의도가 있어. 왜냐면 당나라의 지방정권의 부분을 좀 강조하게 해서 상경이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했거든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런 거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선왕 때를 보죠. 선왕. 자, 선왕 때는 이제 그 말가족들을 이제 나머지 말가족들을 이제 그 법성을 하고 소왕 한유제국을 병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고구려 통합을 했다는데 그래서 요동 지배권을 확립했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동의 지배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가 완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송화강 유역에 이제 말가를 복수했는데 요거는 중복된 거네요. 좀 지워주세요. 아까 앞부분하고 중복된 거죠. 그 다음에 발해 융성기였고 해동성국의 칭호를 받았다. 해동성국이라는 것은 중국 애들이 이제 갖다 붙인 건데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 그래서 이렇게 붙인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 11대 대이진, 12대 뭐 13대 왕들이 쭉 있긴 있는데 그냥 이름만 남아 있어. 그리고 마지막 왕은 뭐죠? 예왕이죠. 항상 예자가 붙으면, 스플 예자가 붙으면, 벌써 끝만이 안 좋아. 되게. 그래서, 거란족의 친일 멸망을 했고, 그때 이 거란족은 이제 거기에 동남국이라는 요의 계대 정권 수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반해의 유민 부흥운동이라는데, 한 200년 동안 지속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정안국, 후 반해국, 오사국, 흥여국, 대반해국,
이런 나라가 있었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발해 태자였던 대강령이 5만 명을 이끌고 발해 기국을 냈죠. 아니 발해 기국이 아니라 고려에 만명을 냈죠. 그래서 고려 지배층의 일부로 구성이 됐다는 거. 그래갖고 이제 그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발해 유민 중에 뭐냐면 거란족을 퇴치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거란족들을 많이 그 싸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란족들이 쳐들어올 때 이제 검차라는 것들을 개발했다고 하거든요. 검차는 뭐냐면 수염바퀴에다가 그 앞에 창을 붙인 거야. 창을 늘어놔서. 그럼 말들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검차를 통해 밀고 들어와서 말의 그 다리나 목을 찌르는. 그러니까 이제 그 통일신라 시대 때 그 뭐냐면 장창병 아시죠? 그거 비슷한 그 개념이죠. 기병을 제압하는 그런 무기도 그 발해 유민들이 만들었다고 해요. 예. 어쨌든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금성교과서에서 잠깐 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금성교과서 64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이제 이 금성교과서는 이제 그 이게 잘 되어 있거든요. 고대사 부분이요. 예. 네. 그 애들을 용은 안 맞고 그러니까 인공용으로 만든 것 같아. 딱 잘 만들어놨어. 예.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금성 같은 경우에는 그 발해 멸망과 부흥 운동 부분이 좀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예. 발해는 9세기 말까지도 융성하였지만 당과 신라의 후퇴로 시작된 국제정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10세기 초 요서지역에서 흥기한 거란이 발해 땅의 요동지역까지 진출하였지만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발해의 예속된 족속들이 동요하고 지배층들의 망명도 잇따랐다. 발해는 결국 지배층이 네 분이 휩싸인 가운데 거란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였다. 거란은 발해 옛 땅에 동당국으로 세웠다가 유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이들을 요동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에 발해 유민들이 일어나 수도였던 상경성 일대에 후 발해국 압록강 일대에 정한국을 세웠으나 거란에게 멸망하였다. 한편 요동 지역으로 끌려간 발해 유민들은 11세기 초에 흑요국, 11세기 초에는 대발해국을 세웠으나 얼마 못 가 멸망하였다. 이로써 우리 민족의 터전이었던 만주 지역은 점차 우리 역사 무대로부터 벌어져 갔다. 발해 멸망을 전후로 세자 대강현을 비롯한 10만 명이 넘는 유민들이 고려로 망명하였는데 고려는 이들을 동족의 일원으로 맞아들였다. 그리하여 발해 유민을 포함한 우리 민족의 형성이 일단락되었고 발해의 역사와 문화가 고려를 거쳐 우리 역사 속에 계승되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정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려에 대한 발해 인식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발해 세자 대강령에게 그 고려는 왕계라는 성씨와 이름을 주고 왕실의 호족에도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도 지내도 했죠. 그래갖고 그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해는 우리 민족을 보는 근거.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별 두 개 쳐놓고 펴보세요. 예, 꼭 기억을 발 그 지금 몇 분이죠 근데? 2시 26분. 네, 그럼 좀 쉬었다가 또 할게요.